저는 지금 버스를 타러 이동 중인데요. 저희 정말 계획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온 거라서 사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는 중이에요. 가자.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느낌인데 진짜 더워서 지금 눈 밑으로 선글라스가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콧잔등에 올라와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저희는 딘타이펑이라는 엄청 유명한 그 뭐 샤오롱바오 팔고 만두? 이런 거를 파는 곳이라는데 거기가 체인이래요. 그래서 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지금 딘타이펑이라는 음식점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데라서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겨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돼지고기 만두? 뭐야? 이거 생물 만두? 돼지고기 국물 만두라고? 샤오롱바오 아니냐?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이거가 매운 오이김치? 오이김치? 오이김치. 오이김치? 근데 이게 엄청 맛있대요. 국물. 그냥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간장에 찍어서. 우와! 떠들었어. 이거는 오이김치. 진짜 오이네? 이거는 새우 샤오롱바오래요. 엄청 뜨거? 이거는 새우 슈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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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마이. 슈마이.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복주머니. 이거는 계란 새우 볶음밥이에요. 근데 기름 되게 있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네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와. 멀리 좀 가봐. 근데 브이로그 원래 내가 찍는 거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안 찍어줘도 돼. 왜? 쪽이 보이는 2층. 지금 마사지를 어깨 마사지랑 팔 마사지를 살짝 해주셨어요. 아직 아니야. 우리가 가는 곳이 심원. 뭐야? 이걸 넣는 거야? 아니 이게 토큰처럼 나오는 그런 거래. 교통카드. 이게 그냥 이거 떼면 된대. 이렇게 생겼다. 신디야. 신디야? 어? 이거 어디다 넣어? 오. 오. 저기 송산 신디안 라인. 처음 타보는 대만 지하철. 여기로. 짜란. 여기가 지금 심원등이라는 곳인데 한국의 명동같이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유흥가 그런 데래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삼형제라는 망고 빙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망고 등꽃 빙수.
오자마자 여기 엄청 유명한 곱창국수집이래요. 근데 여기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데 그냥 서서 컵에다가 받아가지고 서서 먹는 거래요. 이거 곱창에 위에 국수 있는 거고 면인가? 그치? 면이지? 여기서 나와 실리. 아, 써 있구나. 곱창이 맛있네. 아, 그래? 그쵸? 와. 그렇게 코미까지 콧잔 스웩. 그럼 그거는 입에 내려올 듯? 그거 그치 그치 그거지 그거지. 야, 진짜 잠자리 그거지. 같아. 왕잠자리야? 그거지. 선글라스는 콧잔등이. 콧잔등이? 선글라스는 콧볼에. 조금 괜찮아? 괜찮아? 잠자리 같아. 날개만 달아주면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어제 한 8시에 넘겨졌더니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그쵸? 오늘은 예스 진지라고 대만에서 유명한 그런 투어를 하게 될 텐데 조금 10시간 동안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더운 날 아주 땡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아침을 살짝 먹고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카페로 왔어요. 열려. 저기 친구들이 있다. 지금 저희는 친구들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빵 같은 거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어제 너무 먹다 져서 별로 하나도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좀 이따가 거기 놀러 가서 먹으려고요. 저희는 여기 택시 투어를 해서 지금 택시 아저씨를 만나러 왔어요. 여기 커피는 위에 이렇게 뚫려고 했는데 아니 바보야. 아니 반대로 꺾고 있었어. 저는 지금 택시를 타서 한 45분 정도 걸려서 예류라는 곳을 이제 첫 번째로 가볼 텐데 거기가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바위 신기한 모양의 바위들과 그 암석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늘이 한 개도 없대요. 그래서 엄청 탈 준비를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밖에가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깨끗하고 뭔가 중국과 약간 일본에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되게 깔끔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안 먹어? 저희는 지금 예류에 들어왔습니다. 입장권을 3명이서 240불 정도 냈기 때문에 한 사람당 80? 아 여기 써있구나 80이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늘이지만 그쪽은 하나도 그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진짜 더울 것 같아서 그 택시 아저씨가 우산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산? 양산? 아무튼 그거를 쓰고 다닙니다. 양산용 우산.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려고 뒤에 벤치가 없어야 돼. 알았어. 팔짱 껴. 갑니다. 시작. 2차 시도. 하나, 둘, 셋. 겨울에 오면은 한 10도에서 한 15도 된다고. 10월에 오는 거. 그래. 아, 지금 너무 더워 여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진짜 더워. 암석이 약간 이렇게 뽕뽕 뚫려가지고 제 친구는 황공포증이 있어서 이건 보지도 못해요 지금. 이런 느낌? 되게 신기하다. 아 이렇구나. 저희 지금 한 20분 있었나? 20분 정도 있었는데 거의 바베큐 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더워요.
땀도 막 나고. 여러분, 전 지금 바다에 왔어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오, 저기 보이죠? 저희 이거를 지금 할 건데 한 사람당 비디오까지 찍어주는 걸로 해서 $1,600래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되게 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려고요. 너무 신나. 이따가 요거는 못 갖고 타는데 고프로로 비디오를 남겨준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영상 올릴게요. 바로 홍등을 날리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자신의 소원 같은 거를 적어서 하늘로 날리는 그런 건데, 여기는 사실 밤에 오는 게 조금 더 예쁘긴 하다는데 저희 밤에는 또 다른 데를 갈 거라서 지금 미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심을 이제 먹고 망고빙수 또 한번 먹고 그럴라고요. 지금은 당나에게 밥 튀김? 당나에게 밥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너무 고즈넉한 느낌이야. 이거 당나에게 튀김? 당나에게 튀김을 먹는데 이 안에 이렇게 보면 밥이 들어있어요. 제육볶음맛 아니야? 약간 탄 맛? 길거리에서 앉아서 먹기. 두 번째 망빙을 먹습니다. 지금은 지우펀. 여기가 바로 그 생과치로의 배경이 됐던 장소라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줄 서면서 계단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에서의 셋째 날인데 저희는 지금 원래 저희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나와서 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택시를 타고 두 번째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대만에서 되게 유명한 험블 하우스라는 호텔로 이동 중인데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러서 빨리 그냥 짐만 맡겨두고 밥을 먹으러 나오려고요. 전 지금 험블하우스에 도착해서 친구들 체크인할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예뻐. 그리고 사실 여기가 진짜 유명한 게 그걸로 유명하대요. 야외 수영장? 근데 저희는 수영복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거기 선베드에 앉아있기만 하려고요. 전 지금 이동을 하기 위해 이렇게 배낭을 메고 왔는데 이따가 요거 빼고 이것만 들고 돌아다닐라고요. 지금 벌써 덥고 땀이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원래 제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진짜 콧잔등에 자국이 심하게 남는 편이라 안 낄라 했는데 지금 눈이 너무 부셔서 네, 끼려고요. 이거는 옛날에 구입했던 레이벨 선글라스인데 오늘 뭔가 제 옷이 되게 스포티한? 스포티는 아니라도 약간 캐주얼한? 예! 저희는 저기 ATT1이라는 브런치? 브런치 가게를 갈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태국 음식만 먹다 보니까 약간 너무 짜고 좀 그래서 커피가 너무 땡겨가지고 쟤네들을 나야나 부르고. 세상 시원. 3시.
무슨 모양이야 이거? 미니언. 미니언자? 아. 약간 아무 맛도 안 나는 계란빵? 저희는 지금 키키 레스토랑을 가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걷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현지인 바이브를 내기 위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발 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만의 오후 5시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요거 하고 그다음 요거를 사려고 해요. 큰거?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부터 엄청 좋아하던 브랜드인데 여기서 찾아서 바로 사려고요. 근데 메인이 뭐지? 이 먼저 할게. 장어? 저희는 지금 험블하우스 1117호에 도착했는데 누가 나오셔서 조용히 할게요. 들어가죠. 따라따란따. 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와, 화장실 진짜 예쁘다. 아, 너. 따라라라라. 오, 진짜 예쁘다. 아, 그거 커튼이었어. 여기 진짜 진짜 좋아요. 여기 오픈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와 시강 제주도 감귤씨 시강. 보라야 너 거의 인간 감귤 같아. 야 9시 42분이에요 저희 지금 바로 호텔 옆에 있는 공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야외 트럭이 몇 개가 있는데 예, 이제 맥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 그런 주전부리 같은 거를 판 데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되게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여기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막 나무, 잔디, 공원 이런 게 많아서 되게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지금 생맥을 마시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는 12번 코로나도 이지어 페일 에일 5점이 조금 높은데 저걸 먹어봐야지. 영군 Thank you. Pretty cool. Be careful. Thank you. 짠! 짠! 근데 솔직히 너 게 더 맛있어. 근데 이거 좀 짜고 달아. 여러분, 저게 타이페이 101이라는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저희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고요? 돈을 내야 하니까요. 쇼핑 스톤의 이디 오버헤드 리스크와 델타 시트 인프런트 오브 유.